지겹던 폭염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요 며칠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쉽게 잠을 청할 수 있는 날이 지속됐는데요. 조만간 매미 울음소리 대신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라고 할 정도로 여름이 가고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절기 처서가 찾아왔습니다. 폭염 때문에 이번 여름 차가운 음식을 많이 드셨다면 오늘 점심으로 애호박 칼국수 어떠세요? 조상들은 처서 때 제철을 맞은 애호박과 함께 고추를 송송 썰어 넣은 애호박 칼국수를 먹곤 했는데요. 환절기 따뜻한 음식으로 속을 채우고 찬바람이 불 것을 대비해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. 지친 몸에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싶다면 추어탕도 좋은데요.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초가을에 먹어야 제맛인 추어탕은 고단백 식품으로 영양소가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을 보양식으로 제격입니다. 처서가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져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데요. 이 때문에 풀도 울며 돌아간다는 말이 있고요. 여름철 극성을 부리던 모기의 기세가 약해지면서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. 논두렁에 풀을 깎거나 산소를 찾아 벌초를 하는데 8월 말과 9월 초 사이에 벌초를 해야 추석쯤 성묘를 하러 갈 때까지 깔끔한 산소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. 가을엔 김매기를 할 필요가 없어 여름 내 손에 들고 있던 쟁기나 호미도 깨끗하게 씻어 갈부리하기도 합니다.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라 애타게 비 소식도 기다렸는데요. 하지만 조상들은 처서에 비가 오면 도관에 든 쌀이 줄어든다며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. 강한 햇볕을 받아야 벼의 나락이 꽃을 피우는데 나락에 빗물이 들어가 잘 자라지 못할까 봐 걱정했던 탓입니다. 오늘이 지나면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요. 올해는 유난히 가을이 반가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카디뉴스였습니다.